했더니 뭐야 이게 부자 되고 싶다는 거야? 아 이게 아니고 내 동생 중에 배우 이종석이라고 있는데 종석이가 키가 커. 80, 한 7 그렇게 되는데 종석이가 나랑 그때 피노키오 촬영을 할 때 맞아 맞아 친해져가지고 내가 어깨동무를 이렇게 탁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종석이가 아 자기가 너무 모멸감을 느낀대 막 나한테 하긴 그, 이종석 씨도 키가 크니까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고 나 지금 모멸감을 느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쓴 건데 나는 장훈이한테 어깨동물 당해보고 싶었어. 아, 당하는 걸 주변에 한 번도 그렇게 잠깐만 주변에 그렇게 큰 그러니까. 사람이 없었어? 없지. 아니 왜 세상 느끼는 서장훈에 비해 왜 그런 사람이 없었어? 와, 서장훈 또. 왜? 그런 사람이 없었어? 아무도 없었어. 진짜 그런 사람이. 진짜. 나도 이렇게 해줘. 주변에 그렇게 큰 사람이 없어. 근데 이렇게 가는데 내가 둘을 부축하고 가는 거야. 승훈이 형 더 갔는데 성과되니까 지금이 좀 이렇게 돼. 요거를 좀 우리가 넌 저걸 봐. 우린 요걸 봐. 아, 만족해? 아 너무 고마워. 아니 왜 이렇게 요즘 큰 사람들 많은데? 아 이거 그렇지. 너무 기분이 이상하다. 내 주변에서도 제일 큰 사람 닌데. 아니 기분 너무 이상해. 너무 이상해. 쉽지 않아. 부럽다. 야, 장점 가